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될 상황은 치료를 하라 해야지. 우리가 명리로, 아, 그거는 말이야. 내가 구스로, 아니면, 응? 기로, 마사지, 아니면 침으로, 이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제 질병론을 좀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명리를 통해서 보는 질병의 원인, 오행 중에서 오행의 불, 극, 이거는 부족한 거죠, 그죠? 또 하나는 과다. 이거는 너무 많은 거죠. 이거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과유불급. 맞아요. 과유불급이요. 과해도 안 좋고, 너무 약, 작아도 안 좋고, 오행이 부조화죠, 그죠? 조화를 이루지 못한 거잖아. 그러면 오행이 부조화를 이룬 사람은 허약하다? 허약한 체질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목이 많으면은 화가 꺼져버리죠. 또는 이거는 화친데, 이거는 먹다 하실이겠지, 그지? 목이 많아도 꺼진다. 굳이 뭐 여기서, 자, 이걸 한번 적어보자. 목이 많으면 불이 꺼져. 불이 꺼지면은 화가 토로 생해지지 못하면 토도 약해지죠. 그러니까 화도 약해지고 화가 소멸되고 토도 약해진다. 그러면 화토에 병이 생길 수 있겠지, 그죠? 많아서 생기는 거. 화다, 토, 초재, 그죠? 화가 너무 많으면 토가 벗겨버리잖아. 화가 벗겨버리면 이건 또 어떤 병이 생길까? 토에 병이 생기겠지, 그지? 토가 금을 생하지 못하면은 금도 약해지죠. 금도 조심해야겠지, 그죠? 이거는 생하는데 역이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토다 금매가 되면은, 토다 금매가 되면은 토가 많으면 금이 손상되겠지, 그죠? 이거 우리 오행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동의보험도 똑같이 나와요. 다르게 말하면은 토가 많아. 화토까지 많으면은 저절로 금수가 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금이 생기지 못하니까 수도 약해진다. 또 금은, 금이 많으면 수가 탁해진다, 그죠? 금이 많으면 수가 탁해지면은 뭐가 나올까? 수의 병이 있고 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목, 목도 약해지겠죠. 그 다음에 수다, 목이 떠버린다, 그죠? 목에 병이 생기겠죠, 그죠? 그리고 목이 생을 못하니까 화가 약해지고, 만약에 이 화가 약해지는데 운에서 오면 이제 이게 가장, 이거는 과하다, 그죠? 과다죠. 목이 많아서 화가 꺼지고 이거죠. 많을 때, 과다할 때. 근데 과다할 때만 있느냐? 불급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불급하는 거는 부족하다는 거. 부족한 거는 뭐로 되겠어요? 부족할 때 목은 토를 하죠. 목이 극을, 목극 토를 하니까 토의 병이지 뭐. 그 다음에 토의 생을 받지 못하는 금은, 금도 좀 약해질 수가 있겠죠. 금도 약해질 소지가. 그러나 이거는 굳이 치지 않아요. 운에서 와야 되니까. 이런 게 뭐냐면 원국의 병이에요. 병은, 그래서 이제 병은 큰 틀에서는 병이, 원국의 병이 있을 수가 있지. 원국의 병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겠어요? 운에서, 그렇지. 운에서 오는 운병이 있을 수 있어. 이거 이제 그렇게 막 적용시킬 수 있겠죠, 그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목, 극, 토, 화, 극, 금이지, 그죠? 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화가 너무 많으면은 금이 그걸 받아서 금의 병이 생긴다. 토는 토극 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수의 병이지. 금은 목의 병이고, 수가 화를 하면은 화의 병이다. 이게 가장 큰 기본입니다. 충도 되겠죠. 이게 많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목이 많고, 뭐가 부족한 거냐면 토가 부족이지. 목, 이게 목다. 아까는 목다 화식이라 했는데, 이거는 목이 많아서, 토를, 약한, 목이 많고 약한 토를, 약토를 극해버리는 거죠. 그죠? 극이라는 거는 때로는 심하면 충도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강한 기운이. 강하다는 거는 천간지지 통근이 되거나, 운에서 목의 기운이 강하게 왔을 때, 약한 토가 있을 때, 화에 생을 받지 못하는 토. 그러면 약하잖아.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게 아작이 날 수 있다는 거지. 화가 목화로 되어 있거나 화가 많고 강하다는 것은 인성이 있으면서 비급이 있으면 화가 강하겠죠, 그죠? 그 강한데 토의 생을 못 받는 금을 화가 극을 하거나 충을 하면 금이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토도 뭐냐면 토가 많아. 많으면서 강하면은 인성의 도움을 받고 있는 화생 토를 하고 있는 그것도 양토, 양토이고 조토이고 그러면서 화의 생을 받는 토가 금의 생을 받지 못하는 수야. 내가 왜 이제 금의
금이라는 걸 왜 넣냐면 금이 있으면 수가 버티거든. 통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생을 받지 못하는 수면은 수의 병이 난다. 그 다음에 금도 마찬가지죠. 그죠? 축토나 이런 거, 축토도 그렇고 축토도 그렇고 그런 토는 금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금을 생하는 상황에 금이 강해져서 금이 많은 금이 약한 수의 생을 받지 못하는 목을 만나면 목에 병이 든다. 그 다음에 수국화는 역시 금의 도움을 근원이 되는 수의 근원이 되는 금의 도움을 받는 수 또는 수가 천간지지 통근하고 많아 월주하고 많은데 화가 목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화 또는 토가 능득하게 있지 못하는 화면은 토국수를 못 해주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나가면 그게 이제 계속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이 화의 병이 나온다. 자, 요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천간과 지지에 해당하는 식간 12지에 해당하는 각각에 해당하는 신체의 부위를 집어넣으면 그쪽이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서의 작용 오장이라 했잖아요. 오장은 뭡니까? 음인가요? 양인가요? 음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랬지. 오장이라는 거는 장부니까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뭐라고? 음이라고. 목은 간이잖아. 간, 이거 간암 걸리고 하면 이게 죽을 확률이 많다 이러는 거야. 이거 장자만 붙이면 되죠, 그죠? 간장. 이거 간, 이거 들으니까 어떤 생각 드세요? 간덩어리가 작다 그러지. 간이 작아서 조마조마 한다 그러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간이 작아서 조마조마 하는 건 뭐예요? 예민하고 날카롭잖아. 신경이 아주 곤두서잖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간이 굳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경하잖아. 그러면 간덩어리는 어떻게 돼요? 촉촉하고 윤기가 나야 되잖아. 목이라 그랬지. 뭐가 있어야 돼요? 수가 있으면 어떻게 돼? 간이 문제가 없어요. 그다음에 화는 그러면 제일 뜨거운 거잖아. 몸에서 제일 뜨거운 게 뭐예요? 심장은 또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럽니까? 심장은 염통이잖아.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음이라 그랬잖아, 그치? 오장, 숨어져서 문제가 되는 거. 음에 해당하는 갑을병정 무기경신의 중에서도 을정 기신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는? 기토는? 비장이에요, 비장. 지라, 지라. 지라 들어봤어요? 지라가 이게 아주 중요한 거다. 비장이나 체장이 감이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장보다 더 안에 있는 게 체장이래. 그러면 거의 못 고치고 죽는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게 소위 말하면 비장이 백혈구 만드는 거예요. 백혈구 만드는 걸 하니까 생각나는 거 없어요? 백혈병 있잖아. 그래,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신금은? 폐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폐병 그러듯이 우리나라도 그죠? 그 다음에 수에 해당하는 음수는 신장에 해당해, 신장. 신장 이식 수술 한다, 그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뭐냐면은 간, 간심, 비폐, 신은 고장이 났다 하면 전부 이식을 하든지 도저히 방법이 잘 안 나오는 것들이에요. 음에 대한 거 했으니까. 양에 해당하는 것은, 나 여기 한번 찾아보자. 뭘까? 간 옆에 달라붙은 거는 뭘까? 그렇지, 그렇지, 쓸개. 담이요. 근데 요 글자에 이렇게 한번 보면은 전부 육다로리 붙었잖아요, 그죠? 우리 그거 할 때 가끔 쓸개 빠진 놈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화는 그럼 뭐 어디에서 갈까? 빨딱빨딱 움직여야 되잖아. 화는 심장이라 그랬지. 펌프질하고 막 움직인다 그랬지. 소장이요. 요 비장이라 했잖아. 속에 안 보이는 건 비장이라 그랬죠. 보이는 거는 뭐예요? 위장, 위장이잖아. 밥통이지. 아, 밥통 맞잖아. 아, 이 먹으면 대롱, 이 식도를 통해서 내려가서 요 위장에 먼저 딱 갈 거 아니요. 주머니 모양으로 해서 이 들어오면 싸서 모아가지고 있을 거 아니요. 금은? 단단하잖아. 대장. 대장. 대장은 큰 장이잖아. 그럼 뭐요? 큰 창자지. 뭐 그냥 간단하게 한 걸로. 큰 장자 맞죠? 콩팥 신장. 오부에서는 수가 이제 방광이라 하는데 그냥 뭐 이런 거는 한자를 몰라도 상관없겠죠, 그죠? 굳이 이런 거는 쓰려고 안 해도 돼. 예, 방광이라고 우리가 아니까.